자세히 보시면 여기 바위예요. 그 위에 나무가. 야.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.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바위예요. 그 위에 나무가. 야, 기가 막힙니다. 뿌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면은 옆으로 쭉 해서 내려왔어요. 근데 완전히 뱀이 먹이를 잡아서 입으로 엮는 형태입니다. 그 뒤에 있는 나무도 비슷해요. 여기 보시면 이것도.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바위예요. 그 위에 나무가. 자, 오늘은 이 소나무하고 옆에 있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밑에 보시면은 두 개의 나무가 색깔도 틀리고 완전히 다르죠? 오른쪽 거는 소나무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. 저 위에 솔방울이 서니까요. 근데 왼쪽에 있는 이 나무는 큰 가지가 두 개예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갈려 나갔는데, 밑에서 가짜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만났습니다. 지금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. 씨름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밀치기를 해요. 어깨를 맞대고 밀치기를 하는데 밀리지 않네요. 그래서 이 소나무 말고 이 나무도 여기가 엄청나게 두꺼워졌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치기를 해요. 살아 있어요. 그래서 밀리지 않네요, 두 개가. 그래서 팽팽하게 지금 밀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. 아, 독특합니다. 오늘 고려산 즉석사에서도 독특한 나무를 봤는데, 이렇게 서로 밀리고 있습니다. 밀고 있습니다.